스트림 라인이란 말 들어보세요. 스트림 라인. 스트림 라인 뭐예요? 유선형. 몸이 수면에서 이렇게 가까울수록 저항을 덜 받아요. 예외는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돌핀킥 스타트하고 들어갈 때 물속에서 그 저항이 제일 적지만 나온 뒤에는 몸이 가라앉아 계시면 혈구가 다 저항받고 가는 거야 지금. 저항이랑 싸우는 거예요 수영은. 아셨죠? 이게 나오셔야 된다고. 여기까지 나와야 나와.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? 어떻게 가? 힘들죠. 평형킥은 가라앉아 있어요. 평형킥은 나오면 실격당해요. 평형킥은 물 밖에 이렇게 나오면 실격이에요. 물 속으로 눌러주셔야 돼요. 그래서 평형은 저희 상급반 분들만 하실 거니까 대형까지 밖에 안 배우신 분. 저희 여기는 대형까지만 나갈 거니까. 자 상급반 분들은 평형킥 갈게요. 평형킥 3번에 호흡 한 번. 킥 세 번에 호흡 한 번. 아셨죠? 두 바퀴. 저 오늘 저리 가요? 아니요, 여기서 하세요.